안녕하십니까. 상가들 터줌 약초입니다. 지금 앞에 보이시는 꽃 보이시죠? 노루 오줌 꽃이랍니다. 야생화죠. 노루 오줌 참 예쁘게 생겼죠. 보시면 꽃이랍니다. 보시면 삐라네. 삐라가 여기 달려왔습니다. 삐라. 이 삐라 요즘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죠. 참 꼴등품. 이 할배가 죽은 지가 엄청 오래된 할배인데 거기에서 멀리 날아와서 아직도 썩지를 않고 그렇겠네. 이 김정은이 많이 닮았네. 얘가 이래 보시면은 아주 국민들,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놈들이죠. 잘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죠.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요즘 아주 이슈죠. 쓰레기 원조, 쓰레기의 원조죠. 이 툭 하면은 뭐 오물풍선을 날린다고 요즘 많이 뭐 그냥 연질 문자도 그러는데 그 쓰레기의 원조, 김일성이란 사람이었죠. 인간도 아닌 놈이었죠.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는 언제적인지 오래됐는가 봐요. 여기 초가집이네. 막 초가집도 있고 태양절을 맞아 장관 인파가 그칠 새 없는 만경대 고향집. 김일성이 만경대 고향집인가 봐요. 거기 초가집이 참 유치하게 이 옛날 삐라는 이랬답니다. 이게 옛날 삐라. 아이고, 이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이 삐라를 주워다가 뭐 학교나 이제 경찰서에 갖다 주면 이제 연필이나 책받침을 주고 뭐 문구용품을 이렇게 받곤 했었답니다. 그리고 방공 어린이 상도 막 주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. 삐라를 주워다 주면은. 잠깐만, 이게 한 장이 아닌 것 같은데, 여기 보시면. 아이, 꼴동풍이네, 아주. 한 장이 아니야. 야, 이게. 잠깐만. 똑같은 삐라인데, 이 뭉태기로 이게 엄청 오래된 몇십 년이 지났을 텐데, 썩지도 않고. 이 야생화 노루 오줌꽃이거든요. 이걸 보다가 지금 우연히 이렇게 삐라를 발견했는데, 요거는 조금 빛이 덜 바랬네요. 안쪽에 있다 보니 두 장. 지금 한 손으로 지금 해서 잘 안 보이는데. 요거 세 장. 이야. 골동품입니다. 이 경매 들어갈까요? 이거 완전 골동품인데 이거. 저번에도 제가 방송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 집에 박정희 대통령님이죠. 그 가족 사진이 있는데. 이 얼핏 보면은 김정은이하고 이 북한의 김정은이죠. 손자놈이죠. 그놈하고 아주 거의 흡사하게 생겼네요. 지금 이래 보니까. 둘 하나 둘 셋 넷. 띠라 다섯 장이랍니다. 야, 이거 다 똑같습니다. 내용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 주석 놈이라 그런 거, 놈이라 그런 거, 님이라 그런 거, 주석 놈. 제가 가까이서 글씨가 주석 님이라고 돼 있네요. 야, 어떻게 이렇게 같은 혈통이 맞네. 이 김정은이 놈하고 아주 거의 흡사하게 생겼네요. 이 삐라가 어떻게 아직까지 썩지가 않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대단하네요.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.
오물, 아, 오물 삐라의 원조죠, 원조. 김정은이, 아, 김정은이의 아, 원조죠. 그, 할배죠. 친할배. 아, 김일성이라는, 아, 이 김일성이, 김일성이랍니다. 이 사람이. 요즘 신세대들은 김일성이 누군지도 모를걸요. 이 우리 어렸을 때 삐라 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. 이러다 보니까 빛이 바랬네요. 뒷면은 만경 아니 태양절을 맞이하여 뭐 만경대 고향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초가집이에요. 초가집. 이 원조 삐라 오물 쓰레기 원조랍니다. 야, 자식 이거 못된 놈들 이거 하도 잘 처먹고 그래 살이 찐가 봐요 그냥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